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판스워스 하우스 만들기 첫 번째 파트인 그리드와 레벨 그리고 지형 생성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New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 생성창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템플릿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신 템플릿 파일을 선택 후 오픈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트 뒤에 프로젝트가 체크가 된 것을 확인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템플릿 파일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레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레빗이 기본적으로 레벨을 기반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설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브라우저의 인면뷰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인면뷰 아무것이나 선택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에 있던 레벨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레벨을 선택하면 상단 모디파이 탭에 카피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카피 버튼을 사용하거나 단축키 CC 버튼을 누르면 카피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카피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면 복사하고자 하는 기준점을 선택 후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방향을 상단 90도 각도로 지정해 주신 후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자 하는 치수만큼 입력 후 엔터 버튼을 누르면 연속해서 레벨을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총 5개의 레벨만 필요하기 때문에 레벨 5까지 입력하셨다면 ESC 버튼을 눌러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레벨의 이름과 높이 값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는 방법은 레벨의 이름을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05.루프 높이 값은 500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4의 이름은 04.실링으로 바꿔주고 높이 값은 440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3은 03.메인플로어 그리고 높이 값은 160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는 02.로월데크 그리고 높이값은 8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레벨 1은 01.ground로 바꿔주고 예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숫자와 텍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케일을 50분의 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새로 생성한 레벨의 헤드는 검정색으로 표시되고 기존에 있던 레벨만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건 활성화되었다는 뜻인데요. 기존에 있던 레벨만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뷰들은 확인할 수가 없죠. 나머지 뷰들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단 뷰 탭에 플랜 뷰, 플로우 플랜을 눌러주시면 검정색으로 표기된 활성화되지 않은 리스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리스트들을 모두 선택 후 OK 버튼을 누르면 좌측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을 활성화 후 추가를 했다면 그라운드 레벨로 이동해서 그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만드는 방법은 상단 아키텍처 탭에 그리드 아이콘을 누르고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하면 그리드가 생성됩니다. 이 그리드를 원점에 맞추기 위해서 정렬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객체를 선택한 후에 상단 정렬 아이콘을 누르고 기준이 되는 점을 선택 후 객체를 선택하면 객체가 기준점에 정렬되게 됩니다. 그리드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주고 X2에서 X1으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레벨과 같은 방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로 그리드를 연속해서 생성하겠습니다. 6700 간격으로 X5열까지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X열을 모두 만들었다면 Y열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의 이름을 Y1로 바꿔주신 후에 원점에 정렬하기 위해서 객체를 클릭 후 정렬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 버튼을 사용해서 7100 그리고 8900 간격으로 Y열 그리드도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층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모든 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리드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인면뷰로 이동해서 그리드와 레벨이 교차하게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드가 레벨보다 낮게 위치하여 있어 교차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교차하지 않는 해당 뷰에서는 그리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리드를 보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면뷰로 이동해서 해당 그리드를 레벨과 교차하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지 해당 뷰로 이동했을 때 정상적으로 그리드가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드의 길이를 조절할 때 발생하는 3D와 2D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드의 길이를 조절할 때 3D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길이를 조절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뷰에서도 동일하게 그리드의 길이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드의 길이를 변경할 때 3D가 아닌 2D 상태에서 변경을 하게 된다면 해당 그리드의 길이는 해당 뷰에서만 변하고 나머지 뷰에서는 변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2D를 3D로 바꾸기 위해서는 3D 스냅이 잡혀있는 그리드의 끝점까지 이동시켜주면 자동으로 3D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3D가 잡힌 상태에서 그리드를 이동시켜주면 나머지 모든 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드에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어노테이트에 디멘전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단축키 DI 버튼을 눌러서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그리드를 선택해주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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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주고 빈 화면을 클릭하면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 클릭, 빈화면 클릭. Y열도 마찬가지로 치수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치수들은 해당 뷰에서만 보이며 나머지 뷰들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생성한 치수를 나머지 뷰에서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모두 선택해주고 상단 모디파이 탭에 복사 버튼을 눌러줍니다. 복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좌측에 붙여넣기 아이콘이 활성화되는데 화살표를 눌러서 선택된 뷰의 정렬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02부터 05까지의 레벨을 선택해주고 OK를 누르면 해당 뷰에 치수가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치수 생성이 끝났으면 그라운드 레벨로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지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은 상단 인서트 탭에 임포트 CAD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신 CAD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레벨이 01점 그라운드 레벨이고 원점 대 원점으로 불러오는 것을 확인 후 오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3D 뷰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상단에 집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3D 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프트와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메싱은 사이트에 토퍼 서페이스를 눌러주시고 셀렉티드 인스턴스 아이콘을 눌러서 가져온 CAD 파일을 누르면 CAD 파일에 있는 레이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Z값을 가지고 있는 컨투어 레이어만 선택 후 OK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지형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주얼 스타일을 쉐이디드로 바꿔주고 재질을 사이트로 바꿔주시면 좀더 지형 같은 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라운드 레벨로 이동해서 대지 경계선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시징 사이트의 프로퍼티 라인, 그리고 크리에이트 바이 스케칭을 눌러 대지 경계선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드로우 탭에 픽 라인을 눌러 주시고 CAD에서 작성되어 있는 대지 경계선 위에 마우스를 올린 상태에서 탭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연속된 라인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대지 경계선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 경계선까지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3D뷰로 이동해서 필요 없어진 CAD 파일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버튼을 눌러서 CAD 파일을 선택해주고 핀을 해제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레벨로 이동하면 작성된 대지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지 경계선을 선택하면 우측 특성창에서 대지 경계선의 면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시성 설정을 통해서 해당 뷰에 지형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우측 특성창에 Visibility Edit 버튼을 눌러주시고 토포그래피 카테고리를 찾아서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해당 뷰에서 지형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나머지 뷰들도 마찬가지로 가시성 설정을 통해 지형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을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